최근 폴란드 언론을 통해 폴란드의 천무 300문 도입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한국 무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천무용 대함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노르웨이 수출까지 예상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의 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해 기준 100km 전까지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강한 위협이 돼 더 이상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폴란드 언론을 통해 폴란드의 천무 300문 도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마리우스 부워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K-39 천무 미사일 시스템 구매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거의 300문의 발사대가 폴란드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폴란드는 미사일의 제조에 관한 노하우까지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기본 협약이 먼저 체결될 예정이어서 구매 방식은 기존 K2나 K9의 구매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발사대는 2023년 폴란드군에 인도되고 첫 번째 비행대 역시 같은 해에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는 다연장 발사대용 유도 미사일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의 탄약 구매가 수반되는 계약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 역시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5월 거의 500문에 가까운 M142 하이마스 발사대 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요청한 시간 내에 미국 측에서 인도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두 시스템의 동시 구매가 오랫동안 고려되어 왔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미국의 하이마스 미사일 포병 시스템 인수와 별도로 한국의 K-39 천무 미사일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이번 협약은 폴란드 공장의 생산, 서비스 및 현대화 역량 확보라는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관은 발사대가 토파즈 시스템 및 국내 젤츠 실시와 통합될 것이며 폴란드 공장이 미사일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K-39 천무 발사대를 인수하면 폴란드의 미사일 부대와 포병에 상당한 강화가 될 것이며 기술 이전은 특히 미사일이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는데요. 10월 14일 크지슈토프 플라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도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기업인 콩스버그사가 천무용 대함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자고 나서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천무에 NSM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작업을 양국의 협력을 통해 완료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분위기상 천무 미사일이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천무에 대해 강한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할의 역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우리 영해 100km까지 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일이 아닌데요.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0여 척, 2019년 290여 척, 2020년 220여 척, 2021년에는 260여 척의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의 역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면서 그 수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 해역은 남해가 동해와 서해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2020년에서 2021년간 관할 해역 내 중국 잠수함은 4회 포착됐고 올해는 벌써 3회 포착됐습니다. 우리 관할 해역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우리 관할 해역에 각 2회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 영해 기준으로 각 190km,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였지만 영해 기준 100km까지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영해 기준 각 70km, 140km, 20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하며 긴장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할의 역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영해와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을 포함하는데요.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군함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 군용기들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 횟수 역시 벌써 작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국 공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2019년 50여 회,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40여 회 침범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천무가 강한 위협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군함이 함부로 우리 영해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와중에 중국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로 한국의 천무를 소개하며 대서특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는 한국의 한화 회사에서 개발한 통합 로켓 발사기로 한국의 GPS 유도 정밀 로켓 발사기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며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 천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무 로켓 발사기는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자주식 차륜형 다연장 발사기입니다. 두 개의 미사일 컨테이너를 운반하며 두 개의 발사포드를 탑재하고 세 가지 유형의 로켓을 수용할 수 있죠. 대한민국 국군에 도입됐던 구형 K-136 구룡 로켓 발사기 체계를 대신해 도입됐는데요. 이전 K-136 구룡 로켓 발사기에 20개의 130mm 무유도 로켓을 사용했으며 해당 로켓은 한화가 개발했고 사축 발사체는 한화 디펜스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미국의 M270 다연장 로켓 대체용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에 도입됐습니다. 천무는 개념적으로 USM-270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포병 무기로 한 차량에 130mm 및 239mm 로켓을 모두 장착할 수 있으며 M-270 다중 로켓과의 호환성을 위해 227mm 로켓도 발사할 수 있죠. 천무는 육군에 비해 전천후 간접 화력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여 전술 전장의 모든 곳에서 반격, 방공, 기갑 대형 및 기타 고가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중 로켓의 주요 임무는 위협적인 화력 지원 및 전방 지역 방공 목표물을 제압, 무력화 및 파괴하는 것인데요. 239mm 유도 로켓은 사거리 160km로 주로 벙커 파괴용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사거리 300km 이상의 전술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죠. 한화에서 제조한 8x8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트럭에는 소형 무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갑 운전실이 있습니다. 전체 일체 사격은 운전실 제어 장치 또는 원격 제어 장치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응답 시간이 빠르며 몇 분 안에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무 로켓 발사기는 동일한 트럭을 사용하는 탄약 지원 차량과 연결되는데 이 차량은 4개의 로켓 포드를 실을 수 있으며 8x8 군용 트럭을 기반으로 하며 400마력 디젤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최대 시속 9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 거리는 800km라고 하죠. 또한 1.4m 도랑과 1.2m 수심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천무의 문제점으로 유도탄이 비싸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에서 이미 구매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구소련 시대의 군수공업 산업지였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갔으며 새로운 무기는 없고 모두 예전 것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 한국의 천무임을 소개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아시아의 빛, 일본은 상대적으로 개집애 같지라는 댓글에 계속해서 대댓글이 달리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강하다, 한국 좋네, 훌륭하네 모듈식 디자인이고 언제든지 탄약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와 같이 한국의 무기를 칭찬하는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어서 중국군 장비도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해, 맞아. 단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야와 같이 중국의 무기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현실은 그게 아니야, 왜 우리는 수출이 안 좋은데? 스스로 빨아줘도
아무 소용없어. 실전에 투입되어서 성능을 보여주고 인지도를 높여야 해라며 중국 무기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제기하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 무기의 위상에 여전히 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계 곳곳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전하여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방산 강국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